제가 오늘 갖고 온 것은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기호식품을 먹고 있는 커피 나옵니다. 커피나무는 지금 우리 여기 군산에서는 밖에서 키울 수가 없어요. 열대식물이라서 5월부터 9월까지는 밖에 놔도 돼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집 안에 놔야 됩니다. 1년 내내 집 안에 놔도 좋은데 얘네들도 광합성하고 기분 좋게 나들이도 가라 하고 싶으시면 밖에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화원 같은 데 가면 키 작은 거에 아마 한 5,000원 뭐 만원 이렇게 해서 막 팔아요. 근데 그걸 집에서 키워도 커피가 달리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저 나무는 키는 작은데 아마 저 녀석들이 한 7년 8년생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여서 잘 키우면 내년에 꽃 피고 커피가 달려요. 집에서 식물을 키우거나 아니면 동네에서 이렇게 화분 키우거나 하는데 궁금하다, 네가 왜 잘 죽는지 잘 모르겠다 한 것은 질문하면 답변도 해드리겠습니다. 하얀색 꽃이 핍니다. 다른 꽃들은 향이 별로 없는 것들 대부분이잖아요. 커피 향도 완전 죽여버립니다. 사람이랑 식물이랑 똑같아요. 애기 키울 때 그렇잖아요. 애기가 물 먹고 싶을 때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조금 주면 애기가 성질 나겠죠. 물은 벌컥 마시는 겁니다. 언제? 먹고 싶을 때. 분갈이는 지금 할 거예요. 지금. 분갈이는 걔도 얘기를 할 거예요. 주인님 저 분갈이 해주세요. 다른 데 가고 싶습니다 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화분에서 밑에서 구멍에서 뿌리가 이렇게 쭉 나오려고 하면 저 도망가고 싶어요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밑에 이렇게 보면 도망가고 싶어요 할 때는 분갈이를 해주는 겁니다. 영양제는 식물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모든 걸 스스로 합니다. 광합성해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살아가거든요. 밖에 있을 때는 물 안 줘도 되는데 화분에 있기 때문에 물도 언제 배고플 때, 영양분은 자기 스스로 하기 때문에 안 줘도 됩니다. 대신에 뭘 보여줘야 된다? 햇빛을 봐야 얘네들은 크기 때문에 햇빛을 자꾸만 보여주면 쟤네는 고마워할 겁니다. 열대는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햇빛이 많이 필요하죠. 열대에서 음지에서 사는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도는 괜찮습니다. 밖에서 키워도 열매가 주렁주렁 달릴 겁니다. 대신에 정, 사랑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집을 안 가봐서, 저도 집을 초대해주면 가서 여기 놔두시면 될 건데, 옥상이든 저기든 햇빛을 많이 보게.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생태원에서 계속 키우면서 커피가 달린 것을 따가지고, 제가 키워서 따가지고 그것을 파종해서 키운 겁니다. 저의 자식과 같은 애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시집이라고 해야 되나 장가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보내드리는 겁니다. 며느리 들어왔으니까. 예, 잘 키우세요. 제가 한 7, 8년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요 뒤에 엉덩이 보면 시집 가고 싶다고 엄청 막 노력하고 있죠. 이걸 옆에서 들고 이래 툭툭 치면 얘가 빠집니다. 여기에서 도망가고 싶다고 뿌리가 막 돌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미안하지만 여기서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이 다른 데로 옮겨드릴게요. 원래는 조금 더 긁어줘야 되는데 이게 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풀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구멍에서 흙이 빠질까봐 빠지지 않도록 뭐 넣을 겁니다. 그래서 넣고 흙을 3분의 1 정도 채우고 식물을 넣어서 덮어주면 끝입니다. 근데 이것은 쉬운 거예요. 시집 보내려고 하면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제가 흙을 갖고 왔어요. 모든 식물들이 일반적으로 잘 살 수 있는 흙입니다. 이거 비료냐 아니냐 막 하는데 비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흙. 양념. 이건 펄라이트라고 하는 건데 펄라이트. 이거 맛있는 질석이라고 하는 게 비빔밥보다 더 맛있겠죠. 제가 드린 화분 흙 집어넣고 예, 안에 집어넣으시고 제일 중앙에 넣으시고 예, 주변에 빙그르르 돌아가면서 예, 흙을 채우시면 됩니다. 예,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예, 속에 흙 잘 들어가라, 잘 살아라.
이건 때리는 것이 아니고 도닥여주는 겁니다. 예쁘다, 잘 살아라. 그래, 나랑 오랫동안 살자. 시집 와서 고맙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뭐냐면 이렇게 막 눌러줘요. 눌러주면 뿌리가 숨을 못 쉴 수가 있습니다. 눌러주지 말고 어떻게? 아까처럼 퉁퉁퉁 퉁퉁퉁 퉁퉁퉁. 그리고 세게 말고 밑에 퐁퐁퐁. 그러면 공간 없이 여기에 흙이 쭉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이제? 제가 이제 밥을, 쌀을 나눠 드릴게요. 두들겨 패면 아프다고 합니다. 자, 안 되신 분 바로 안 서면 허리가 아프잖아요. 제가 바로, 예. 자, 잠깐만 저 주목해 주실래요? 너무 많으신 분들이 얘네들한테 너무 사랑을 많이 주기 위해 가지고 흙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나중에 얘네들한테 물을 줄 때 물이 밖으로 다 흘러가 버리겠죠. 그래서 제가 이만큼 보이세요? 나중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나눠 주셔야 돼요. 이만큼 보이세요? 이만큼 이 정도만 되세요? 예. 저 호주머니 뭐 있거든요. 굉장히 잘 하셨어. 이거 상, 제리. 이거 막 두들겨가지고 짱구 만들어 버리시고. 미안해. 저기 다른 것을 드릴 건데 뭐냐면 이 위에 덮어가지고 이 녀석이 말랐는지 젖었는지 볼 수 있는 것을 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나눠 드릴 테니까 그걸 갖고 가시면 됩니다. 이것은 지금 말라 있는 상태예요. 보기에도 말라 있죠? 근데 여러분들 물 한번 주시면 젖어 있는 걸 볼 텐데 말라 있을 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네, 합격. 네, 합격. 잘 살아라 얘들아. 예,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얘네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대야 같은데 이걸 푹 담가가지고 1, 2분 있다가 꺼내가지고 물. 예, 일부만 있어도 다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햇빛 나는데 이렇게 말랐다 다시 한번 대에 물 푹 담가갔다가 꺼내가지고 물 쭈루룩 다 빠지면 예, 햇빛 나는데. 아셨죠? 언제 이거 언제 분갈이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엉덩이를 이렇게 보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예, 그때 해주면 됩니다. 예, 예, 배 들어오는 게 거기에 놔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거 원가가 얼마라고요? 3만 원. 3만 원. 감사합니다, 3만 원. 오늘 수고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고생했다고 박수 칩시다.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